안녕하세요. 리킵 셰프 배서영입니다. 오늘은 설맞이 만두를 함께 빚어볼 텐데요. 매년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만두 빚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만두를 한번 배워보시죠. 만두는 만두피에 만두 속을 싸서 복을 싸먹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명절 음식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먼저 명절 만두로 채소 만두를 빚어볼 텐데요. 채소 만두에 저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재료는 부추, 숙주나물, 표고버섯, 그리고 배추 정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30분 정도 말려준 부추, 역시 30분 정도 말려준 숙주나물, 그리고 얇게 편으로 썰어서 1시간 정도 말려준 표고버섯인데요. 집에서 만두를 빚을 때 가장 힘든 점은 만두 속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수분을 꽉꽉 짜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식품건조기로 말려서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재료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만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재료는 이 두부인데요. 두부는 말려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으로 바로 사용하는 게 더 식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리지 않고 물기를 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보에 두부를 싸주시고요. 주머니를 말듯이 상단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두부의 수분을 짜내실 때 사탕처럼 자꾸 이렇게 돌리시면은 두부의 수분은 제대로 짜지지 않고 물만 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서 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부 한 모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수분을 제거하시고 나면 보슬보슬해진 두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고요. 나머지 재료들을 말려두었기 때문에 배추에서 나오는 수분 정도는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 두 개 깨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 해줄 재료로 간장 두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소금 한 작은술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당면은 시간이 충분하시면 하룻밤 정도 찬물에 미리 불려두시고요. 급하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물에 불리셨다가 데쳐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한 재료로 어떻게 해야 맛있고 간편한 만두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리퀴드 블렌더입니다. 리퀴드 블렌더로 만두소를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부드러운 식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부드러운 그런 식감을 살린 만두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말려두었던 채소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재료들이 모두 말라있기 때문에 넣으실 때 접어서 넣어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배추도 넣어주시고요. 꼭꼭 짜서 준비했던 두부도 넣어주시고요. 당면을 넣고 계란을 넣겠습니다. 간장, 참기름, 그리고 소금까지 넣어서 자, 이제 이렇게 갈 준비가 되었는데요. 우선 시작할 때는 저속으로 돌리기 시작해서 하단에 있는 재료들이 잘 갈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점점 속도를 높여주셔서 모든 재료들이 부드럽게 잘 갈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유분봉으로 한번 커피 젓듯이 저어주세요. 자, 이제 충분히 갈려졌는데요. 곱게 잘 갈려진 게 보이시죠? 만두 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빚어서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뭐가? 오늘 점심 만두국이에요? 만두집 이거 받을게요.
얘로 얘를 덮고 합니까? 약간 애기 같지 않아요? 만두피 가장자리에 물을 묻혀주세요. 얼음 밥 숟가락 기준으로 한 숟가락 정도로 잡아서 가장자리가 0.5에서 1cm 정도 겹쳐지도록 해서 꼭꼭 눌러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을 접어줍니다. 물을 묻혀서 고정시켜 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만두를 빚어보았는데요. 이제 찜기에 쪄서 맛있게 먹어볼까요? 만두 사이사이에 공간이 조금 남도록 해주셔야 만두가 익으면서 서로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올려주시고요. 뚜껑을 덮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익혀주시면 됩니다. 만두가 잘 익었습니다. 복을 담아 만든 설 만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맛있어요. 복을 받는 느낌입니다.